행동주의 펀드인 FCP가 KTNJ 전 현직 이사들이 1조 원을 배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 FCP는 KT 이사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를 했는데요. 자사주 활용 감시에 소홀했기 때문에 회사에 1조 원대 손해를 끼쳤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백복인 현 KTNJ 사장을 비롯한 전 현직 이사 21명이 그 대상인데요. KTNJ 측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안건을 의결했을 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개입한 만큼 KTNJ 주가 등락폭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HMM 인수와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각의 본계약 협상 기한이 2주 연장됐다라는 뉴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하림과 JKL 이 컨소시엄과의 매각 협상이 연장이 된 겁니다. 원래 1월 23일이 마감일이었는데 다음 달 6일까지로 2주 연장된 겁니다. 하림그룹은 앞서서 자녀 연고체의 주식 전환 유예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IB 업계 측에서는 별 문제 없이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고요. 이어서 게임주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죠. 라인게임즈의 자회사인 니즈게임즈가 전부 다 지분이 맥스트로 매각된다라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니즈게임즈는 라인게임즈의 자회사이고요. 전체 지분율 70.78%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이 맥스트에 60억 원에 처분한다고 합니다. 라인게임즈 측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가 목적이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 확대가 취득 목적이다라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맥스트의 주가름 꼭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한미약품그룹인데 한미약품그룹 측에서 OCI 통합이 사실상 상속세 절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설에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OCI를 통합한다고 해서 상속세가 줄지는 않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미 기존 상속세는 확정이 됐고 절감 방법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5,400억 원의 상속세가 이미 부과가 됐고요. 작년에 이미 절반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그룹 측에서는 미래 상속세까지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